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2도 등 0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4도 등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등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대구 경북 지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에 해당하는 세제곱미터당 31에서 8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위헌론을 내세우며 정당 공천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실련, 체인지대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 즉각 추진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 표방제를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정당공천이 마치 위헌인 것처럼 자꾸 왜곡되게 허위 사실을 국민들한테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검증하려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를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에 어느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한편 전국 100여 개 민관단체로 이뤄진 정당 공천 폐지 시민행동도 향후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 모식당의 종친회 모임에서 종친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각 모임에서 수십 차례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종친 회원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한 종친회 간부 B씨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친 회원 16명에게는 음식물 값의 10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에 한약재 품질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곳인데 한약재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산 도라지와 지황이라는 한약재를 분말로 만들어서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잔류 농약에서부터 나비나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있는지 또 발암 물질이 포함됐는지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위해 물질 검사가 끝나면 한약재 성분을 정밀 검사합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한약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한의원이 단골 고객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뭐 중금속이나 그다음 농약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자신 있게 약을 권할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믿음이 좀 더 강해지시고 하시니까. 특히 지난 201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검사 건수가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공인된 검사기관에 됨으로써 한의원이나 그 약재를 수입하는 업체나 제조하는 업체들이 공식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바이오로부터 신뢰도를 쌓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자국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더 소비자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회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센터는 문경과 영주, 봉화 등 한약재 주 생산지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대행해주고 있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한약재 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철새로부터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의성과 청송, 성주 세 개 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에 야생조류 포획 금지를 긴급 지시하고 수렵 활동을 하고 있는 엽사 3,300여 명에게 야생조류 포획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와 야생조류 탐조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야생조류 집단 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대구 경북민의 절반이 자신은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가구주는 대구가 49.3%, 경북은 49.6%로 전국 평균치 46.7%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자신을 상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대구 1.5%, 경북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본인 세대의 지위 향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대구는 61.3%, 경북은 54.8%나 됐고 자식 세대에서도 지위 향상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대구는 41.8%, 경북은 37.4%였습니다. 직업과 직장의 이직과 실직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 대구는 63.3%, 경북은 56.3%였고 직업 선택 요인은 수입과 안정성, 적성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해상 레저 사업권을 둘러싼 폭력 조직 사이의 이권 다툼과 관련해 패싸움을 위해 무장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권을 두고 다른 폭력 조직과 패싸움을 벌이란 혐의로 동성록파 부두목 45살 박모 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행동대원 35살 안모 씨 등 22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40살 권모 씨 등 11명을 쫓고 있습니다. 부두목 박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조직원들에게 흉기나 둔기를 준비시킨 뒤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 지역 폭력 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가짜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중고로 판매한 40살 안모 씨 등 6명을 장모랄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 3명은 32살 김모 씨 등 3명의 명의를 이용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38개의 가짜 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130여 대를 개설해 일명 대포폰으로 쓸 수 있도록 중고로 판매하고 1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